주여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또그 성령의 바람이 불때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남아메리카에 가보면은 해마다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남아메리카에 그 늪지대가 많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늪지대에서 기생하는 모든 병균들, 각종 세균들, 그리고 특히 콜레라균들이 그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을 통해서 도시에 그 불어닥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콜레라균과 각종 세균에 오염된 바람을 통해서 그 도시가 오염이 되고 또 수자원이 오염이 돼서 아주 큰 홍역을 치룬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저 잔잔한 바람이 불 때는 이러한 콜레라가 창궐하고 또 이러한 세균들이 감염되는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태풍이 불 때는 오히려 모든 병균들이 싹 사라지고 또 물도 깨끗해지고 또 모든 콜레라균도 완전히 소멸돼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히려 태풍이 불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바람을 좋아합니다. 신바람 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신바람 나는 환경을 어떻게 좀 한국 사람들에게 조성을 좀할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그저 신명이 나야 아주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고 일의 능률도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바람을 좀 불러일으킬까? 이러한 취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바람, 소위 말한 신명이라는 것은 그 샤머니즘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면 그냥 뭐 일사천리로 일을 잘하는데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일을 그냥 던져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감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일의 능률이 매우 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은 많이 하지만 시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일의 능률을 보게 되면은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바람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걸 통해서 참 일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기분에 치우치지 않고 좋은 능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무속적인 그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영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이 강신, 소위 말하는 신을 불러들여서 그 몸속에 신이 들어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온몸을 막 흔들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이 들어와서 그건 귀신이죠. 신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내 의지를 점거해서 그 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서 점도 치고 굿도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그 결과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좋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 악한 영들이 하는 그 역사는 그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우울증 가지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람이 불어야 향기를 날린다는 오늘 아가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 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성령의 바람은 근본적으로 그 신바람과는 다른 것이다. 성령의 바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은 신사적인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의지를 결코 속박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를 뭐 이렇게 억압함으로 인해서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마치 수신소와 같고 송신소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혼에, 우리의 마음에 받게 된다, 이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 그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였으면, 영이 살아있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역사하심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나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충동에 의한 것은 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어떻게 번뜩 뭐 생각이 난다. 뭐 이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이 갑자기 들린다. 이건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귀에 들려지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 육신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이것은 어둠의 영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러한 미혹에 속아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어둠의 영의 역사와의 그 차이예요. 어둠의 영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은 절대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과 진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에 성령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르아흐 하코데시라고
그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스러운 바람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성스러운 바람. 동시에 야훼의 숨이다. 이렇게 성령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은 임의로 불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TV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어떠한 영이 아니고 또 어떤 천사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을 무슨 역사를 천사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제3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서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의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은 위격이 다르지만은 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 하나의 이단적인 그러한 해석인데, 구약 시대의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옷을 바꿔 입고 오시고, 또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참, 그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대화를 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나와는 다른, 그러나 알로게네, 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다. 이게 바로 헤테로겐과 알로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는데, 헤테로겐은 이것은 이질적인 다른 사람, 다른 인격. 그러나 알로겐이라는 것은 인격은 다르지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의 인격에 속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이러한 그 오순절날에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도 하고, 또 놀라운 듣는 어떤 기적, 그 자기의 언어로 듣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가서 하루에 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은 그 썩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세균들이 득실거리게 되고, 바람 불지 않는 곳에는 참 더러운 모든 오염물질들이 창궐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태풍이 참안 좋은 것 같지만은 태풍이 불고 나면은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정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이거 매니페스테이션,
나타나는 성령,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참그 술과 담배를 다 예수 믿고 끊고 나서 너무 이제 가족들이 떠나고 저 혼자 마무리 공부를 할때 얼마나 참 마음이 외롭고 울적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맥주라도 한잔 마시고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미혹을 받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밤중에 슈퍼에 이 주유소가 있는 슈퍼에 갔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순간에 세미한 영적인 음성이 들렸다고 제가 한번 감정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나침반과 같아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그 나침반을 보고 그 길을 수정할 수가 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안보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이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풍력을 통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에 불어오면은 마치 풍차가 돌듯이 에너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람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속에 거하는 자들은 삶이 매일매일 활기찬 거예요, 활기찬. 삶이 항상 새롭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마음이 설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 맞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시원한 바람.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그 바람 맞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엔진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과 휴식과 안정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을 맞는다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아가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동반에 바람이 불어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또 해야 되지만 동시에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은유적인 해석을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내 신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또한 교회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다. 이것은 바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봉한샘이 있는 곳이다. 봉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걸 딱 열쇠를 잠궈놨다는 거예요. 그 동산지기가 아무나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궈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샘이 오염되면 얼마나 무서운 그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저희가 사는 그 고향 구례인데 그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그래서 그 어렸을 때그 일하는 분들이 이 물을 길어다가 제가 이게 자그마한 어린애 때 가면은 물한잔 달라 그러면 그 시원한 그 생수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레박을 내려서 그냥 그 올라오는 그 바로 길어서 먹는 시원한 물. 그거야말로 오염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 자물쇠로 그 뚜껑을 딱 잠가 놓더라고.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그 우물 구경하다가 말이야. 빠져서 죽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그 우물은 아니었지만. 이와 같이 또한 흙먼지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가 놓는 거예요. 6.25 전쟁 때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총살을 해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둘수 없어요. 그냥 우물에다 쳐놓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도망가고 말이야.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우물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잠궈 놓는 것이 이 중요한 것이 꼭 쓰임을 받을 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 속에 오염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재앙이 돼요. 그 샘물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고 독이 드는 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어떻게 그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그것은 바로 목자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울 때는 이러한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쇠를. 첫째는 뭐예요? 양무리들을 돌보는 게 바로 목자 일 아닙니까?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둘째로는 악한 이리와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양무리들에게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냥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잡아먹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착한 성도인 것처럼 뭐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고 헌금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슬그머니 자기 무리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를 대적하고 결국은 말이에요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이러한 이단 사이비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뭐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냐 이거예요, 좀먹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철저하게 이것은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오염되고 타락된 자들 멀리해야 돼요. 교회에 나갔다가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그 뱀의 독을 전염시킨다. 이게 전염시킨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나 줬어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성별되도록 첫째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나 타락했다가 교회에 타락했다가 함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창기와 세리들 사실 그 죄인들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비록 참 범죄했지만은 세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단적인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사들이나 이러한 또 후메네와 같은 이러한 거짓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처단했다 이거예요. 그들을 바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척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러한 영적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또 목회자의 사명이요. 또 교회의 책임을 맡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은 다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뭐 우울증을 일으킨 것, 정신의학적으로 뇌 속에 전달 물질들이 소진되고 뭐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불균형을 일으켜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잘 분비되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긴다. 맞아요. 그러나 그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합 왕이 우울증에 사로잡혔어. 예? 그것도 그냥 그 밭대기 하나에 욕심을 부려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심하고 있다. 그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냐? 왜 당신은 왜 근심하며 식사를 안 하나이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spirit is so sad. 왜 슬픔의 영을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실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요나도 이러한 우울증의 영의 공격을 받아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이러한 우울증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그 대가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뇌 호르몬의 이러한 영향력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은 바로 어둠의 영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건 어떤 유명 연예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는 병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러한 여자에게 그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 쫓을 때, 열병을 가지고 있는 악한 열병을 내 쫓을 때, 그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벙어리 된 귀신을 내 쫓을 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멍어리가 또한 듣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진흙을 이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기라고 해서 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근본적인 인간의 비극의 그 원인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북풍아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일어야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 이겁니다. 문제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끼고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꿀을 예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비와 벌이 찾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정이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해. 이 바람이 불어야 모든 꽃도 활짝 피게 되고 꿀을 또한 예비하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 이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부패하게끔 돼 있어요. 썩은 냄새만 진동하게 돼요. 각종 더러운 어둠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결국은 말라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간절히 오순절날 그 바랐던 그 간구했던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아버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결코 소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뭐 외부적인 현상적인 은사와 뭐 치유와 기적과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바람이 불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불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그 동산에는 고별화라든지 또그 외에 뭐어그 침향과 몰약과 유향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때 이러한 것들이 그냥 향기를 날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이 치유의 샘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와 번홍어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라. 이렇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향이라는 게 뭡니까? 유향은 항균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인도에서는 그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그 치료 방법이 있죠. 향유를 뿌려가지고 관절염과 타박상과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또한 진통과 염증의 그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게 유향의 특징이에요. 심지어는 그 연골세포를 자극해서 그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자극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암 예방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이와 같이 또 몰약이라는 것은 그 아람어로 마치 쓰다, 위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뱀에 물렸을 때그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 피순환장이라든지 신경장애, 관절염 이라는 것에 몰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전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지금 활발하게 몰약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와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침향이라는 것은 물속에 가라앉은 향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향은 향기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방부제 효과가 있어요. 방부제 효과. 향료로 쓰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낼 때 십자가에서 이제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낼 때그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것을 몰약과 침향을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러한 그 치유의 역사가 그냥 향기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어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깨끗하게 소멸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듣는 자들에게 강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처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예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은 그 근원적인 역사가 바로 뭐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불어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5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소멸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소멸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가 먹장같이 검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은 눈과 같이 희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고
이렇게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중에서도 용서치 못할,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은 왜 부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날씨는 춥고 말이에요. 운동은 좀, 오늘은 좀 이게 날씨 추운데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리고 말씀도 좀 준비하고 오늘 아침 시간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제 집에다 바래다 주면서 나도 이제 오늘은 좀 말씀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운동은 하세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야. 예? 사실 그 운동 시간 빼버리면은 하루 종일 그 앉아서 진료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아, 그게 어떻게 생각하길, 아, 이것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신뢰할 만한 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 현상학적으로 몸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이 울컥 나고 이러한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 혼자서 얼마든지 좀 말씀도 묵상하고 TV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들면서 신앙생활 하잖아. 요새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바로 동산이요, 봉한 샘물이요. 그 샘이 솟는, 치유의 샘이 솟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오늘 이 종이 전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늪지대와 같이 참 냄새나고 세상에 쩔어있던 마음들도 태풍처럼 임하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올 때 우리는 정화되는 거예요. 세균은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부패는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장벽 높아진 것,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높아진 것, 이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참 높아진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내 가운데 불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또한 양육을 받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모든 파여진 것들이 다 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파여진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파여진 것들이. 누가 와서 내게 이러한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기경되고 내 마음의 밭이 다시 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또한 모든 굽은 것들이 이렇게 다 평탄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러한 마음속에 일어난 역사, 모든 높은 담들이 무너지고 파해진 것들이 메꾸어지고 굽어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때 달빛은 햇빛처럼 변하는 거예요.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학은 우리의 몸은 치료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극을 줘서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향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호르몬과 혈액순환과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병도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전병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귀머거리도 낫게 하셨어요. 각색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랍게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될지어다. 각색 질병에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눌림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